아, 데뷔 초기에 패가 많았어요. 김민정 선수 출전! KBF 여성 플라이트 한국의 훈전 육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홈커너 부산 장정구 복싱 소속 32세 신장 154cm 체중 50.6kg 3전 1승 2부 승부 5패 김민정! 현재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관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원자도 많이 왔습니다. 4cm, 체중 50.4kg, 전 KBA 슈퍼프라이더 챔피언, 전 WBF 인터코티넨탈 라이트프라이더 챔피언, 박혜수! 아, 여자 복싱의 베테랑 박혜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 주식은 현재 7살 된 아들이 있어요. 예, 그러세요. 하지만 그 나이가 많은데도 예. 저 몸 보십시오. 상당히 탄력적이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온 박혜수 선수입니다. 지금 박혜수 선수의 옆에는 이은혜 전 세계 챔피언이죠. 이은혜 관장이 세컨을 보고 있고요. 변교섭 대전 복싱 클럽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예. 안정감을 많이 찾은 박혜수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한 차례 맞붙어 봤기 때문에 상대를 서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겠지. 아무래도 한번 샵을 하면서.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리턴 매치 또 3전까지 이런 시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시 싸우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좀 서로 다 상대를 아니까 그게 하나 좀 이렇게 좀 부담이 오는 거죠. 스타일들을 서로 다 아니까 그거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그때는 좀 앞전까지 샵 하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좋은님도 있듯이 있는데 안 좋은님도 있어요. 이게 내 스타일을 많이 아니까 그걸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 변화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머리가 더 좋은 네.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하겠군요.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자,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오늘 관건입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맞는다! 오케이! 자, 첫 라운드부터 공격적으로 나선 박혜수 선수입니다. 어, 좋아! 좋아, 싫어! 낮춰라, 선수 낮춰! 다 낮춰! 자, 걸어! 김민정 선수 나이 좋았어요. 낮춰! 아빠 신경 쓰고! 다시 갖다 붙여! 선수 갖다 붙여! 받아 붙여. 다시. 오케이, 좋아. 잘 맞는다, 너 좋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가자. 여기 없어? 찍어라. 찍어. 오케이, 좋아. 좋았어, 그래. 턱 뛰는 거. 오케이. 좋았어. 자, 박혜수 선수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재대결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한 두 선수인데요. 김민정 선수로서는 저 박혜수 선수의 빠른 발을 어떻게 잡는가가 관건이에요. 잘 간다. 여유롭게 가자. 여유롭게. 스피드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박혜수 선수입니다. 네. 천천히 봐봐. 다 보이잖아. 지난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완전히 열세였는데 후반에 김민정 선수가 밀어붙이면서 포인트를 만회했었거든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 좀만 더 열어라! 자, 박혜수 선수의 주먹이 얹히긴 했지만 그 힘이 실려있진 않은 그런 펀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말씀한대. 오케이! 그렇지! 좋아! 자, 이거 뺏어! 내부터 잘 맞아! 그렇지! 내부터 잘 맞아! 내부터 뺏어! 잘 맞아! 내는 펀치는 묵직한 김민정 선수입니다. 어, 좋아! 오케이! 좋았어! 어, 좋아! 어, 두 선수 주고 받았는데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머리 감아 있으면 안 돼. 다시 앞손 잡고. 왼쪽 잡아. 왼쪽 잡아, 이제. 왼쪽 잡아. 왼쪽 잡아. 천천히 봐봐. 어부터 붙여봐. 왼쪽으로. 어부터. 왼쪽으로. 다시 뺀다 붙여봐. 뒤비 뺀다.
여성 복싱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좀 넘치고 어려운데 긴장감이 넘치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스파크가 이렇습니다. 좋았어. 포즈 낮춰 가라. 따라치 가라. 머리 감아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시 한번 던져볼까? 다시 한번 던져볼까? 가담 입 가담 접어볼까? 입 가담 접어볼까? 김민영 선수의 펀치가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체격 조건이 이제 박해수 선수보다는 좀 키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예. 좀 여기 초반 라운드 들어서면서 그 압박 복싱이 좀 빛을 발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찾아왔었는데 오늘도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박해수 선수의 발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김민정 선수예요. 가자, 침착해. 호흡해. 저런 몸싸움 나는 거를 보면 두 선수가 도끼 여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들어도 안 해봐도 그거 맞았네. 자, 지금 들어오는 박현 선수를 받아친 김민정 선수고요. 급해지지 마. 좋았다. 라이트 잡았다. 그렇지. 좋았어. 박현 선수가 김민정 선수의 펀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데 확실한 유효타를 좀 많이 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좋아, 잘한다. 그렇지. 벤치고. 벤치 안 넘어 어딨어. 야, 빡! 야, 빡! 야, 빡! 근데 머리가 원수 한번 들어봐. 머리가 자, 니거야, 니거야. 이게 첫째도 오케이, 좋았어. 다시. 벤츠 수고 어딨어? 오케이! 아, 좋아요! 자, 박규 선수의 펀치가 외곽으로 흐르면서 김민영 선수의 찬스였는데 김민영 선수도 하지 못했고요. 자, 지금 박규 선수 공격 좋아요. 오, 이번엔 김민정 선수가 라이트를 크게 맞췄습니다. 자, 데미지가 좀 있었던 박현 선수였는데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고 왼손까지 가자, 왼손까지. 야, 상대편 흥분했잖아. 상대편 흥분했잖아, 이용해. 라떼비라고, 라떼비, 흔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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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이번 라운드 어떻게 타이밍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네요. 그 체격 조건은 김민영 선수가 불리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도 저런 키 큰 사람의 그 샵 운영, 그 샵을 하는 것 같다가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흔히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 전적이 아직 신인이라 좀 이제 분명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니까요. 예, 예. 좋아, 여유롭게. 오케이. 그렇지. 많이 걸어. 많이. 당탕 줘, 당탕. 그렇지. 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수고수, 그래. 냄새 잘 빠져! 유지야! 네. 양 잘 빠져! 오!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바로 좋아요! 오! 좋아! 발 한 번 더! 발 한 번 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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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흔들어줘, 민정아! 머리! 아주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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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지 마! 거기서 펜치지 마! 자신 있게! 시작해! 시작해! 펜치 여유롭게! 펜치지 마! 박해수 선수가 도대체 거리를 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민정 선수는 모험을 좀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전적을 보듯이 3전입니다. 3전인데 이 저런 기쁨사고 샤잔 경험이 많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를 못 맞추잖아요. 이 강력을 좁혀야 되는데 그런 좁히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불리하고 또 경험까지 적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민정 선수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라운드 초반부터 나쁜 놈 두 선수인데요. 움직여! 자, 김민정 선수의 레프트 들어왔습니다. 자, 5라운드 들어서 과감하게 김민정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박해수 선수도 도망가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머리 갖고! 머리 갖고! 원투로 가 원투. 오케이. 아, 박규수의 레프트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두 선수 다 손은 많이 나오는데 유효타가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숫자인 만큼의 유효타가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좀 덜 하지만. 그렇죠. 여자, 여성 복싱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파이팅이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박효 선수의 라이트인 레프트가 좋았고요. 김민정 선수의 접근을 박효 선수가 잘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이고야. 자, 지난 1차전 경기 때 경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현역 시절 리턴 매치에서 저번 적은 없죠. 한 번 있었는데 그 소프트 팔라타 경기는 사실 홈에서 이긴 경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판정이 정말 이상하게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박효 선수 유효타를 많이 때리고 있어요. 머리 맞고 잡았어. 선택 이호. 다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좋아. 6라운드는 박효 선수가 유효타가 좀 있네요. 확실히 지금 6라운드를 잡아가고 있는 박효 선수입니다. 여기 잡아주세요. 그렇지. 머리 맞고 다리 맞춰. 돌려야지. 자, 붙어서 잡아 눌러. 김민정 선수는 헛손질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케이! 안 걸린다! 좋아! 나 올리고 가자! 이제 열을 놓고 발 움직여! 봐봐! 이제 다 왔어! 구걸이 좋아! 구걸이 좋아! 좋아! 이번에도 박규현 선수 클리어입니다. 머리 맞고! 1차전 이후에 재대결 박현수 선수가 더 준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았어. 오케이. 아, 잘 맞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고요. 자, 정말 그 재밌는 경기를 펼친 선수입니다. 여성 경기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타격전이 펼쳐졌어요. 주지가 플리트 시전이 나왔네요. 95.5, 56-58. 95, 58-56. 자, 문몽 90은
두 점 차로 박효 선수를 들었고요. 자, 이거는 자, 58대 56으로 58대 56. 이번 경기의 승자는 청코노 박해. 아, 그렇죠. 자, 박효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지난 경기에서 박효 선수가 무승부 판정 때문에 좀 많이 서운했었는데 네. 그때는 김민정 선수도 후반 단격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박효 선수가 정말 잘 풀어갔어요. 네,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효 선수 7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네. 지금 저렇게 그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요. 좋은 기회가 앞으로 더 네.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유. 김민정 선수도 잘했어요. 잘했지만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체적인 열세 또 그런 거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박혜수 선수의 남편이죠. 문성혁 선수도 함께 링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복서 부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문성혁 선수도 예, 예. 참 그 유망주였었는데 지금 체육관 관장을 하면서 그 예. 현역에서는 일단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본인도 복귀를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박효수 선수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